우리의 죽음이 헛된 것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라도 우리 아이들을 지킨 거니까. 지난날을 후회 자책하며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심수련의 최후. 그의 내레이션만 들으면 마치 그의 자살이 모두를 위한 순관 희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것과 그 사람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평가 내리는 것은 전혀 다른 일. 특히 영상 컨텐츠에서 자살 장면을 신중하게 묘사할 것을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자살 후 천국에 간 듯한 엔딩에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 자살 미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방송된 펜트하우스 3 최종회에서는 천서진에 의해 절벽에서 추락한 신수련이 끝내 시신으로 발견되고 천서진 딸 하은별의 증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천서진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최후가 담겼습니다. 그러나 심수련의 죽음엔 반전이 있었죠. 로건리로부터 특수 제작된 구명조끼와 위치추적기를 받았지만 일부러 착용하지 않은 채 천서진의 팔을 붙잡고 절벽 끝으로 가 스스로 바다에 빠진 것인데요. 이러한 심수련의 극단적 선택에 시청자들은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끔찍히도 사랑하는 자식들을 버려두고 죄책감에 죽음을 선택한 심수련의 선택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간의 복수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고 자신 역시 주단태를 총으로 쏴 죽이는 등 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럴수록 자신의 죄를 참회하면서 살아야 했거늘 너무 쉽게 목숨을 버린 엔딩은 그저 끝을 맺고 싶은 작가의 무책임함을 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기에 몇 년 후 골수암이 재발해 죽은 로건리와 혼이 되어 함께 긴 터널을 걷는 마지막 영혼의 엔딩은 사람을 죽이고 자살한 사람이 천국에 갔다는 설정으로까지 보이게 합니다. 또한 누구보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악행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아야 한 천서진 역시 김 작가는 제 딸에게 짐이 되지 않겠습니다. 인별아 넌 꼭 행복해야 돼. 사랑한다. 라는 유언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모성애 강한 엄마로 아름답게 포장했죠. 이에 방송 후 일부 시청자들은 자살 미화 드라마냐, 아이를 지켰다는 대사를 하며 자살하는 부모가 진정 아이를 생각하고 지킨 건지, 자신이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남은 사람들 생각 안 하고 자살하는 게 보기 안 좋다,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소중히 생각 안 하고 따라할까봐 걱정이다 등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2019년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는 TV와 영화 등에서 부적절한 자살 장면이 거듭 표현돼 의도치 않은 불상사가 이어지는 상황을 막으려는 조치로 4가지 기준을 담은 영상 컨텐츠 자살 장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펜트하우스3는 극전개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자살하는 인물을 클로즈업하거나 희생과 모성애 등의 감정을 담아냈습니다.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말입니다. 그간 죽은 사람들을 계속 살려내며 좀비하우스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듣더니 마지막에는 모두를 죽이고 자살까지 아름답게 포장하는 최악의 결말을 선택한 펜트하우스3. 처음부터 끝까지 막장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싶었던 게 펜트하우스의 의도였다면 대성공한 듯 싶네요. 수많은 채널에서 쏟아지는 드라마 홍수시대에 독자들의 눈과 귀가 되겠습니다. 태유나의 뜻보듣보.